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월 1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 남았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향에도 가시고 즐거운 구정 명절을 맞으러 가시는데요. 좀 더 기분 좋은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무튼 다해서 일요 경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가 좀 꿀꿀했었는데 오늘 토요 경마 적중은 뭐 1, 3차 빼고 4개가 나왔는데 4개가 다 배당이 통통한 뭐 중배당 고배당이 나와가지고 배당은 좀 뭐 별로 불만이 없었죠. 먼저 4경주의 메인 승부, 과천 메인 승부. 제가 그 1번 스트렝스를 놓고 6구멍인가 뚫렸죠. 딱 두 방만 때린다 그러고 현장에서도 딱 두 방 때렸는데 10.2배짜리 1번 12번 1번 스트렝스에 12번 루비어게인 1번 12번 10.2배짜리 두 방으로 걸렸고요. 바로 다음 연타로 과천 5경주였죠. 10번 불곰마드레를 쌍복 대가리 놓고 오리지널 백판이었죠.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기도에 백판짜리 7번 마 깡돌이 10번 7번 70.6배 70.6배짜리 복승식도 42.6배 고배당을 또 딱 3방으로 건져냈죠. 3방으로 환수가 아주 좋았던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과천 10경주에 대가리가 6번마 가나 패션이 올 대가리로 팔렸죠. 거기에 2번마 문학스톰 대길이 갔고요. 하지만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또 8번마 그레이토르였습니다. 따라가는 놈으로 때리자. 8번마 그레이토로 역시나 들어와 주면서 7번 자이언트 킬링 8번 7번 7번 8번 배당 막권이 또 걸렸죠. 쌍승식 50.6배 복승식은 26.5배짜리 통통한 배당이 걸렸고 마지막 경주 또 여러분들 퇴근하시는 걸음 가볍게 통통한 배당이 또 걸렸습니다. 12번 스트라이트업이 걸렸죠. 7번 리월마는 센 놈이다. 7번 리월마 대가리에 12번 스트라이트업 김철호 기수 부산에서 올라온 김철호 기수 열심히 탈 거다. 25.4배 쌍승식은 106배가 나왔습니다. 뭐 쌍승식은 뒤집어져서 의미가 없는데 복승식도 25.4배 짭짤한 환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적중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토요 경마 적중이 나왔었고요. 자, 이제 일요 경마 한번 또 달려봐야죠. 아, 제가 이거를 안 했네요. 이거 제가 고치면서 해야 되겠네요. 이거 다시 하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되죠. 고치면서 해야죠. 부산이 3-4-5 경기입니다. 부산이 3-4-5. 부산은 맞는데 과천을 안 해놨군요. 과천을. 과천이 맞는데? 맞네요. 날짜를 안 바꿔서 그렇구나. 날짜를 안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자가 15일이죠. 자, 15일. 자, 제가 이게 맨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과천 23780, 과천 23780, 부산은 3경주, 4경주, 5경주고요. 맨승부가 과천이 3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월 15일 승부처 공지 드렸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저녁 때도 괜찮고요. 밤에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침에 마감 1경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상당히 혼잡하니까 오늘도 또 몇 번 못 받으셨었죠? 제가 그 상당히 죄송하잖아요. 1경주 조금 늦게, 몇 분 차이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못 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촌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좋아요 버튼도 하나 꼭 눌러주시고요. 자, 1월 15일 일요 경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3세 오픈 루키들이고요. 2번마 거미블루죠. 2번마 거미블루. 데뷔전에서 끈끈한 모습 보이면서 송재철이가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거기다 2번 게이트까지 받아가지고 얘는 그 모래를 마저도 모래에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는 놈들 뭐 어떤 놈이 가든 보내놓고 따라가도 이번에 우승 전선에 아무 이상이 없겠다. 2번마 거미블루. 자, 요 놈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에서도 뭐 몇 도 안 보이죠. 2번마 거미블루를 대가리로 놓고, 자, 3번마 네이비크롬. 포인마죠, 이거 포인마. 재검을 받았는데 우전지 파행으로 오른쪽 앞다리가 좀 안 좋아서 휴양 나갔다가 들어온 놈인데, 3세 앞말짜리인데요. 3세 앞말인데요.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490kg. 거의 뭐 500kg 육박하는 앞말인데 힘도 좋고 뭐 발도 빨라요. 그래서 선행 쏘고 나갈 수도 있는 마필이 3번마 네이비크롬. 거기에 6번마 썬더블루. 자, 요것도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자, 문정경 기수, 유주희 기수죠. 가끔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꼭 중고배당이 터지는데, 뭐 말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6번마 썬더블루, 6번마 썬더블루, 요 놈도 입상 간호권에 있는 놈이고, 7번마 동행퍼스트입니다. 7번마 동행퍼스트. 이놈도 발이 빨라요. 발이 상당히 빠른데, 뛰는 모습이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빠른 발을 이용해서 앞선에 빨리 붙일 놈이다. 문제는, 이 경부대로 새끼들이 다 그런데 모래를 맞으면 좀 반응이 좀 찌부둥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안 맞고 박태종 기수가 외곽으로 딱 붙여서 돌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11번마 새벽 안개입니다. 데뷔전을 갖는 신마인데,
골마경으로 조금 데뷔가 좀 늦어졌습니다. 소문길 마방의 정준이가 아주 정성을 들여놨는데요. 민검 씨 기록은 별 볼 일 없지만 73대교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요? 나와서 우승했었죠. 자, 나올 시대 상위군 마필이고 자, 세배관계 이 정도면 잘 뛰었습니다. 11번 세배관계도 외곽 게이트라는 게 좀 있지만 입상 가능권이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요런 마필들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놈들 중에 2번 마 거미불로 놓고 아 요거 오늘 그 승부처에도 두 방짜리 승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가리를 놓고 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2번 마 거미불로 어차피 현장에서 대가리 팔릴 놈이지만요. 자, 대가리가 팔리면서 그래도 구멍수가 꽤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죠? 한 여섯 구멍은 나오게 생겼는데, 자, 2번 마 거미블루를 놓고 딱 두 방입니다. 이것도. 2번 마 거미블루. 한 방에 힘줘서 때리고, 한 방 받치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고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죠.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요거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이 아마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첫 경주 우리 1호 경마 배팅 자금 마련해 갈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이 연타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안말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번 경주에 짭짤한 배당 달러박스 예측권 20장으로 한방 때립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자, 외곽에 대가리 팔릴 예정인 12번 마 천존캣입니다. 천존캣. 네. 마명도 참 어렵게 전화했는데요. 포인만데 이것도. 직전 경기에 변화를 좀 보였죠. 첫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6전 만에 앞선에 편하게 나갔습니다. 다른 때는 선행을 못 갔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5번 게이트에서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끝걸음이 38초 9 38홍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 외곽에다가 거기다가 선행을 편하게 나가면 괜찮은데 이 선행마들이 몇 두가 있어요. 자 2번 블루아치도 있고 6번 라운시티걸 빠르죠. 7번 대륜시대도 주행심사 때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자 이런 마필들이 빠릅니다. 그래서 12번마 천존캣이 자리를 못 잡는 그런 경우를 꼭 상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메인 승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이 12번 마 천존챗 자, 인기 1위가 가는데 결론은 불안하다. 외곽에서 편하게 선행을 쏘고 나가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왜 불안한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천전챗을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방 12번 천전챗을 뺀 한방 맞고는
파괴력이 크겠죠. 요게 들어와야 됩니다. 요게. 요 달러 박스와 아나짜리 요 한 세트를 노리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요. 삼경주. 국산 육군 1200인데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 천전체 분명히 부러질 수 있습니다. 뭐, 부러지지 않더라도, 서운치 않은 배당으로, 뭐, 구멍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두 방 아니면 세 방 정도로 갈 거니까. 외곽으로 밀린 천전챗을 제껴놓고, 달러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붙여먹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목이 또 올라오네요.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3경주에 분명히 메인으로 한 방 먹었을 겁니다. 자, 이번 7경주도 아까 3경주하고 좀 비스꾸리합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승군전 맞은 8번마 제이모션이라는 마필인데요. 이제 데뷔 전에 우승하고 이제 승군전 맞는 애입니다. 물론 상태 좋아요. 상태도 좋고 23조에서 김영근이 빠따를 좀 올려놨고, 그러면 뭐 의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김영근이 불러다가 뭐 자빠이 시키라고 불릴 일은 없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뭐 가니 안 가니 승부 의지 뭐 현장에서 보자마자 이런 친구들은 얼빠진 친구들이고, 그죠? 안 물어봐도 알 만한 건 알아야죠. 그죠? 예상가들이. 자, 8번마 제이모션. 자, 그런데 요 놈이 과연 이제 1300 늘어난 경주 거리하고 직전에 자리를 잘 잡았어요. 2번매 자리를 잘 잡고 직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상태도 물론 좋고 훈련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놈을 깰 놈들이 두세 마리가 보입니다. 자, 승군전에 올라가 있는 형님들이 뭐 일로 와 하고 기다리는 애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 중에 3번 이다나은이란 마필도 얘도 전전경주에 선행으로 한 바퀴 완승을 하고 돌았던 마필이죠. 직전경주는 발주가 늦어지면서 아쉬운 3착이었어요. 거기다 4번마 울프 플레이 있죠. 얘도 약간의 발주가 기복은 있지만 직전 경주 인기 9위 바닥에서 날라왔어요. 토스카이하고 날라왔고 61.5배 기복이 좀 있죠. 그래도 배당을 안고 들어오는 4번마 울프 플레이 이번에 신영철이 거기에 5번마 원평타운입니다. 네. 조철과 친분이 좀 있는 김용재 마주님 원평 시리즈. 제가 원평 시리즈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 빼는 거 없습니다. 여기는 가서 뒤질 때 뒤지더라도 김용재 마주님은 무조건 가는 조고 열심히 타는 조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원평 시리즈나 잘 안다 그런 놈들도 또 향아치죠. 잘 알면 뭘 개뿔을 알아. 알면 뭐예요. 다 능력대로만 봐주면 됩니다. 원평 시리즈 김용재 마주님 거. 거기에 오늘 두 마리가 한 세트로 나오죠. 원평 타운하고 원평 퀸하고. 유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에 용근이가 대가리를 친 그런 마필인데요.
외곽 선입 정도 붙으면 충분히 가능한 7번 마 원평 퀸 김용재 마주님 거 요 두 마필 다 가는 건에 있고 외곽에 10번 마 라운더 하이맨입니다. 10번 마 라운더 하이맨 나올 때마다 지금 인기 대가리에요. 인기 1위, 인기 1위, 인기 1위, 그죠? 네 번 다 인기 1위로 팔렸네요. 2착 한 번이 답니다. 2착 한 번. 하지만 라온 패밀리 중에 아직 어린 애기고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놈이죠. 10번 마 라온더 하이맨 요놈이 입상 가능권에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런 많은 애들이 입상권 가능성에 있는데 과연 8번 마 제이모션이라는 마필이 이상 없이 대가리로 와줄 수 있겠느냐. 다른 놈들이 여기 무시무시한 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놈들이. 이 중에서 조철의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달러박스를 놓고 일단 8번 제이모션에다 때릴지 아니면 현장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아나짜리에다가 때릴지 요거는 현장까지 제가 좀 촉을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마의 최고의 예상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배당판이라고 그랬죠. 배당판을 좀 면밀하게 더 펼쳐보고 제가 7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뭐 적중은 자신이 있지만 주력 한 방이 문제죠. 주력 한 방으로 들어와야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두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도 달러박스 대가리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제이모션이 아닌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짭짤한 중배당을 한방 때려보겠다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연타 8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이번 경주는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릴 대가리 하나가 있죠. 3번마 기쁨 환호입니다. 3번마 기쁨 환호. 제가 요 뒤에다가 결승선에서 풀 뜯고 있는 풀 뜯고 있을 거라 그랬죠. 기쁨 환호. 딴 놈들 열심히 뒤에서 뛰고 올 때 얘는 벌써 결승선에 도착해서 풀 뜯어먹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유롭게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 2번마 마파랑이라는 마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마파람의 선행력도 만만치 않지만 제가 볼 때 최범현이의 3번마 기쁨한호가 바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는 꼭 선행을 안 가도 2번마 어깨 짚고 넘어가도 전전경주하고 전전전경주하고 전부 선행 안 가고 들어온 거죠. 자 이번에 이제 5군 아디오스입니다. 5군 아디오스 5군 굿바이. 자 3번마 기쁨 환호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3번마 기쁨 환호를 놓고요. 자 그러면 구멍수 압축을 해야 되겠죠. 구멍수 압축. 대끼리 팔리는 게 이게 2번마 마파람입니다. 2번마 마파람. 그죠? 얘가 대끼리인데 송재철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범연이하고 비빈다고 생각을 할까요? 보내고 따라가서 이착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거는 뭐
송재철이 마음이겠죠. 문병기 조교사하고. 그죠? 저 같으면 보내놓고 욕심 없이 2착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내일 현장에서는 마파람이 한번 맞불 한번 놓자,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번마 마파람은 잘해야 본전 바치기. 주력 막고는 없습니다. 마파람. 잘해야 본전 바치기든 아니면 꺾고 가는 마필. 자, 2번마 마파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찍어먹기 승부처 3번마 기쁨 한호를 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기쁨을 선사할 짭짤한 한놈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10경주 혼합 3군 1800 별점 B형 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역시나 찍어먹기 승부예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수 위 사이즈죠. 5번마 더블 엣지 대상 경주 전형인데, 자, 요번에 이제 일반 경주에 또 나왔습니다. 얘는 추임마기 때문에 앞에 뭐 어떤 놈들이 가서 싸우든 말든 얘는 only my way. 나 홀로 간다죠. 앞에 갈 놈들 보내놓고 결승전에서 하나하나 따고 올라오는 아주 경마의 묘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마필이 바로 5번마 더블 엣지죠. 직전 경주에 원평 코드한테 따였어요. 문세훈 기수가 좀 아쉬움이 남았을 건데, 장출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원평 시리즈는 장출 기수가 많이 타죠. 자, 이번에 26조 더블 엣지 장철 기수가 갔는데, 아마 차분하게 추임력으로 한수 위에 전력을 보여줄 것이다. 자, 5번마 더블 엣지. 자, 요놈은 대가리고요. 자, 이거의 마지막 메인 승부도 이 더블 엣지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서 원평 코드를 위시해가지고 야오골 등캐 좋은 관계 럭키월드 스카이돌풍 문학드림까지. 그죠? 오늘 김영재 마주님의 원평 시리즈가 싹 다 출동을 하나 봐요. 당연히 입상권 전력이고, 3번마 야오골든캣, 3번마 야오골든캣, 뭐 선입전개, 임기현이가 잘 탔었는데 최범현이가 탔죠. 선입전개 가능한 말. 4번마 좋은 관계도 직전 경주에 추입으로 멋지게 날라들어왔죠. 추입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날라들어왔던 마, 비리 바로 4번마. 좋은 관계. 거기에 6번마 럭키 월드입니다. 6번마 럭키 월드. 자, 이 마필도 추입형 마필이죠. 자, 오늘 신영철 기수가 오랜만에 꼭 잡고 타면서 하나 날라들어왔었죠. 자, 럭키월드 신영철 기수 요거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11번마 스카이돌풍이 혹시나 돌풍을 일으킬지 모르는 마필 중에 하나다. 직전 경주에도 오래 함께 하자, 오래 함께 하자라는 마필에 이어서 2차에 성공을 했죠. 바람이 좀 불었었는데요. 8.8배로 들어왔던가요? 그죠? 자, 11번 스카이돌풍까지. 자, 결론은 5번마 더블 엣지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서, 자, 요것도 꺾을 놈 이미 정해져 있고, 한방 찍어 먹을 놈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려울 거는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메인 승부까지 요거 끝나고 다음 경주 끝나면 아마 이제 올해 구정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 마지막 승부처도 꼭 적중을 해가지고 김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더블 엣지 대가리다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경마죠. 우리 금요일날 고생했던 부산경마. 자, 오늘 일요일에 또 복수전 들어갑니다. 조철이 또 한 방 맞으면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잖아요. 두 대 때려야죠, 두 대. 부산 3, 4, 5경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홍보 말씀을 드리면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때 늦게라도 바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액제 요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밑에 안내 나온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별정 B형 레이팅 35점까지고요. 3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11번 마 이홍락 기수의 파이널 세븐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가는데 요거 딱 걸렸다 요거. 자, 11번 마 파이널 세븐 직전 경주에 정대은이가 기습 선행 가가지고 간신히 버텼죠. 뚝걸음의 여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또 외곽 게이트에다가 경주거리도 1400에서 1600으로 늘었어요. 직전 경주에는 이 창창대로라는 마필이 창창대로라는 마필이 선행을 안 가고 선입으로 따라갔는데 자, 이 정도 앞 번호가 안쪽으로 들어왔고 요즘 부산의 대세 서승훈 기수죠. 얘가 조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창창대로가 창창대로도 순발력이 꽤 있는 놈이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외곽으로 밀린 11번마 파이널 세븐이 대가리로 팔리는 게 저는 못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노릴놈이 하나가 있어요. 11번마 파이널 세븐은 뭐 어차피 대가리 팔리는 놈이지만 자, 이 7번 퀸스타 8번 창창대로 9번 그린 파파고 3번 퀸 오브 스크립. 자, 퀸 시리즈 두 마리죠. 퀸스타하고 퀸 오브 스피릿하고 거기에 창창대로 그린 파파고 요 중에 이 정도 편성이면은 파이널 세븐을 무조건 땄다. 파이널 세븐이 앞에 가더라도 파이널 세븐을 이길 수 있는 달러박스가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10장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죠. 부산 4경주, 5경주 두 개가 메인 승부인데요. 아, 먼저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좀 전에 3경주 승부처하고 비슷한 내용이 또 걸렸습니다. 혼합 4군의 1200.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대가리 팔리는 게 외곽으로 밀려난 9번마 그래핀킹. 9번마 그래핀킹. 요놈이 또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자꾸 외곽으로 밀린 놈을 불안해하니까 조철이 니는 뭐 외곽으로만 나가면 다 불안한 인기마로 보냐. 외곽이 유리한 마필들이 있고요. 외곽이 불리한 마필들도 있습니다. 외곽이 유리한 마필들 중에 대표적인 경우로는 모래를 안 맞거나 모래를 싫어하는 놈. 물이 안에 들어갈 일이 없게 외곽에서 뛰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기수들이 몸싸움하기 싫어하는 기수들이 있어요. 치열하게 내 측 선점하려고 그 몸싸움하기 싫어서 외곽으로 일부러 빼내는 기수들이 있습니다. 여하간 모래를 맞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마필이 최고 좋은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죠. 그죠? 자, 9번마 그래핀킹이 직전 경주에 디 러블리 퀸에 이어서 2차 선행 가서 겨우겨우 지켰습니다. 끝걸음 바닥이죠. 끝걸음 바닥. 그런데 자, 유연명 기수에서 이용락으로 바꿨다. 부담 중량 1.5kg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현명이에서 홍락이로 바꿨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죠. 김영민 나방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거는 승부의지가 만땅인 거예요. 하지만 승부의지 만땅이고 야 우리 방꺼 이빨이야. 아무리 그래도 마필의 능력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자 이번 경기 조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9번마 그래핑킹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려 나가겠지만 이번 경주 그래핑킹을 뒤로 돌려놓고 이번 4경주 자 조철의 주 전공 메뉴죠. 1200m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선행 경합을 이용을 해서 차분하게 선입전개 따라 들어가서 직선에서 따라들일 놈 한 놈 그 놈을 달러 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산 5경주 메인입니다. 부산은 3경주, 4경주, 5경주 세 개가 연타로 승부가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과천 경마가 승부처가 비어 있어가지고 마침 중복이 안 돼서 다행이더라고 보니까 자 부산 5경주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5경주는요 최대 승부처로 대가리 하나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조철의 아나짜리 시원하게 한방 갖다 먹겠습니다. 자 8번마 플라잉 더 챔프입니다. 8번마 플라잉 더 챔프 뭐 요정도 편성에서는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연속 입상이죠. 작년에 장담배 나가가지고 인기 8위에서 입상을 성공하면서 배당을 냈던 마필입니다. 농림부 장담배. 그 뒤에 휴양을 좀 갔다가 복귀전에서 곧바로 2차 직전 경주에는 박재희 기수가 또 한 번 타고 대가리. 그죠? 자, 박재희 기수하고 호흡이 잘 맞는 놈이죠. 자, 이제 부담 중량이 나홀로 57kg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정도 문제 없다. 빨리 이제 2군으로 올라가야죠, 2군. 8번마 플라잉 더 챔프 카우보이 칼 새끼인데요. 이번 경주에 요놈을 이길 만한 놈이 별로 안 보인다. 대가리로 놔도 무방하겠다. 뭐 선행 경합이 있긴 합니다만은 선행 경합이 있으면 더 좋죠. 자, 얘는 따라가는 놈이기 때문에. 하지만 선입권입니다. 취입권이 아니고 언제든지 앞선에 붙여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8번마 플라잉 더 챔프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이번 경주에 제가 한 마리는 제가 또 팁을 좀 드려야 되겠죠. 한 마리. 자, 8번마 플라잉 더 챔프는 대가리 놓고 공략을 하는데 어떤 놈에다 때릴 거냐. 자,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깝깝하죠. 제가 여기서 밝히기가 깝깝하고. 그러면 인기마 중에서 하나 꺾고 가고 싶은 마필은 대끼리 팔리는 9번마 워리어 클래스입니다. 얘가 그 선행을 갈까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선행을 못 가요. 이 5번마 영천 솔레미오가 빠르죠. 5번마 영천 솔레미오. 거기에 12번마 선라이트 보이도 빠릅니다. 부담 중량 감량까지 있고. 소승은이가 요즘에 뭐 하도 독식을 하니까 기수들끼리 얘 선행 편하게 안 보내줄 경우가,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죠. 아무튼 9번마 워리어 클래스보다 요번에 노릴 마필 8번마 플라잉 더 챔프를 놓고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아나짜리 한방 따끈따끈한 거 준비해놨으니까 자 거기에다가 야물딱지게 20장 한방 때립니다. 자 요거 휴장 휴가 서비스 보너스가 아마 명절 보너스가 요 경주에 갈 것 같아요. 자 8번마 플라잉 더 챔프를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20장 후착 찍어먹기 한방.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조철이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자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꼭 상한가로 한방 매시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월 15일 1월 15일 일요경마 진검다리 예상고도 마쳤고요. 아무튼 내일 일요경마가 끝나면 일요경마가 끝나면 여러분들 명절 쉬러 가시고 조철도 일주일 휴장이죠. 뭐 라이브 방송은 할지 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계획을 보고 다른 친구들 계획도 좀 보고 제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일요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3,7,8,10 부산 3,4,5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